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부터 우리 끝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시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 이른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함에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치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희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성냥 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도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메.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목사님들이 많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 이야기.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서 무엇을 살펴보고자 하느냐. 구원을 얻는 자와 잃는 자라는 그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을 대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분명히 이 두 종류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또한 그 출애굽에서 나온 다른 20세가 넘은 그 장정들 역시 다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출애굽을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광야에서 또 특별히 가데스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얻었느냐라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겠다라고 말해서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모두가 좋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정탐할 사람을 골라서 열두를 택하여서 그들을 그 산지로 올려보내고 그것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아봐야 되겠지 않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잘 알고자 해서 성경 공부들도 합니다. 많은 말씀이 오늘 이 세상에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도대체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은 과연 어떤 땅인지를 탐지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막연히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다른 어떤 종교가 아닌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모아서 한 이름으로 말을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야기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 할 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 그리스도예요.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왕 중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 이야기는 육체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셔서 자기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 더더군다나 그때 헤롯 왕이 지배를 하면서 많은 세금을 취하여 감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는 그 메시아가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렸을 때였습니다. 누구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왕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그는 보잘것없고 흠모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러한 비천한 자같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할 때 베들레헴에서 무슨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도 흠모하거나 기대할 만한 게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천국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보잘것없는 땅에 진주가 묻혀있는 것을, 귀한 보석이 묻혀있는 것을 발견한 자로 천국을 비유합니다. 그랬을 때 귀한 보석이 그 안에 숨겨있는 것을 알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땅, 정말 괜찮아 보이지가 전혀 않는 땅인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을 비유로 말할 만큼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정말 그분은 보잘것없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누추하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분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 메시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라고 그가 말을 할 때에는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압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구속자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표현해요. 그것이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선지자요, 하나는 제사장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시고 우리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왕과 제 선지자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이 구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은 곧 나에 대해서 한 이야기다라는 말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이고 선지서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고 시편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쓰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리고 잘 살펴봐야 될 그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자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성경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비유로 수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열두 정탐꾼도 실제로 눈으로 가서 그 가나안을 정탐을 합니다. 주님이 가나안 땅을 취할 때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취하라고 말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을 살펴보고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땅을 가보니 참으로 좋더라. 그들이 올라가서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25절 말씀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니 좋더라.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 관점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니까. 또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려 한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질병에서 나음을 얻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냐면 인본주의 신앙.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필요해서 나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냐면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성취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고 그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희는 저 땅을 취하라 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거니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을 취하라고 말했어요. 가서 보니 좋더라. 교회를 가보니 좋더라. 신앙생활을 하니 좋더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 안에 주권의 신앙을 갖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권의 신앙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가 가서 그것을 취하라. 이거는 그냥 취해든지 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명령이에요. 취하라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하신 구원대로 이 모든 것을 많은 사람을 세워서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런데 그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도 주시지 않는다는 거를 말씀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문, 단 하나의 길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 땅을 취하라는 얘기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붙잡으라 이 말이죠. 아멘.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게 가서 그냥 붙잡으라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단 하나의 길은 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주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속자시요. 단 한 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다른 신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문으로 주신 것이 십자가. 그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이죠. 이 이야기는 주권적인 신앙, 신본주의 신앙으로서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도말하실 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사야서 41장 25절 말씀이에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나 중심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내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모든 허물을 도말하시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죄를 지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를 내가 덧입을 때 내 허물은 그냥 덮어지고 내 죄는 그냥 가리워져서 내 수치는 지나가서 나는 그냥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만약에 내가 아직도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뭐하게 여기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를 거스리고 그를 시험하고 그를 대적하는 자인 거예요. 이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취하기를 기뻐하지 않냐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을 너희가 거스렸다 말하고 하나님을 너희가 대적했다라고 말, 반역했다라고 말해요. 내 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누가 준 생각이냐면 사단이 준 생각이요.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마음인 바로 내 죄에서 올라온 내 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는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이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 나의 죄사함을 주시는 그 은혜로 받고 그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전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바로 이 주님이 주신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가지라고 하신 거 그것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취하지 못한 게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는 36절에 말하기를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에. 자, 이 순종과 믿음은 함께 가요. 여호와가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거를 주기로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거를 취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취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것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취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 가졌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이 말을 똑같이 같이 한 자가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예요. 민수기 14장 9절에 그 말을 합니다. 이들이 그 산에 올라가기를 기뻐하지 않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가 정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심히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느냐예요. 열 지파의 족장들이 받아들인 것과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받아들인 건 아주 다르다는 거야.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9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뭐가 먼저 왔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주권의 하나님. 주고자 하신 대로 주시고 주지 않고자 하시면 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바탕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신본주의 믿음은. 그리고 그 여호와가 이미 약속하셨지만 기뻐하시면. 사실 말해요. 기뻐하시면이라는 얘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도 있는가 하면 잃어버리는 자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얻는 자와 잃어버리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분명히 취하라. 그러면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냥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천국을 주었으니 너는 천국을 취하라. 그냥 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자유하라.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내 머리에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어서 생각과 마음이 그것에 완전히 잡혀 있어서 그것을 따라갈 때는 온전히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리라. 두 번째, 순종하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그 땅을 들어가게 하는 모든 발걸음을 그분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끔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기업으로 얻게 되어진다.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정말 나를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주로 되어진 할례 받은 심령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어떤 자가 되어져요? 60만 대군을 끌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그는 모세 시종으로서 정말 부족하고 자기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우리가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라. 여호와께서만 함께하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 구약은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시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내가 그분 앞에 드리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앞길이 어떤 길을 만날지 나는 몰라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지시한 땅으로 그가 갈 때 여호와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찾아서 그곳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도록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여분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원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자예요. 근데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려니 바로 그 명령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니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갈렙이 80의 나이에 철병거를 가진 자들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갈렙에게 그가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 약속했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했으니 내가 이것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니 또 그리고 그것을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 철병거를 가진 헤브론 땅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의 땅으로 취하더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아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을 보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어떨 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을 때. 이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범람하고 있는 말씀 중에 예수 십자가를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을 잘 깨달아 아시고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잘 정탐을 하셔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